안녕하세요. 나를 감따의 나담입니다. 저는 결혼을 어린 나이 24세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도 아니었지만 요즘에 비하면 아주 어린 철부지였어요. 친정 엄마가 살림을 가르쳐 주신 건 하나도 없이 그냥 결혼을 했어요. 친정집 형편이 좋고 엄마도 여유 있게 살으셨다면 결혼하는 딸에게 살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지만 친정 엄마가 결혼하시고 30살도 안된 28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5남매를 키우시느라고 많이 바쁘게 살으셨어요. 살아가기 힘든 형편에 혼수 장만은 제가 조금 모아둔 돈으로 최소한의 적당한 가격에 살림살이들을 장만했어요. 옛날에는 그릇을 세트로 팔러 다니시는 장사꾼이 계셨는데 친정 엄마가 저 결혼할 때 주신다고 결혼하기 몇년 전에 구입한 꽃무늬가 많은 그릇 세트를 미리 사놓으셨어요. 지금은 좀 촌스러운 그릇이죠? 그래도 결혼할 때는 그 당시에 예쁜 그릇이라고 좋아하면서 가져갔어요. 그릇이 많이 무거웠고 세트로 크기별로 수량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제 나이 51세니까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그릇을 사용해 오면서 다른 그릇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엄마가 혼수로 해준 거니까 참고 사용해 오다가 3년 전쯤에 너무 무겁고 다른 그릇을 써보고 싶어서 소중한 그릇이었지만 눈딱 감고 다 없애는 건 너무 서운하고 후회할 것 같아서 밥그릇 하나, 국그릇, 반찬그릇 한 개씩만 보관하고 당근에 나눔했어요. 무거운 옛날 그릇을 써주신다는 분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어린 나이 24세 결혼하고 살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살림이 재미있지 않았고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밥을 하고 집안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가도 계획적으로 메뉴를 정해서 장을 보는 게 아니고 오늘 뭐 먹지? 이 말만 중얼거리다가 장을 봐서 막상 집에 오면 해먹을 반찬이 하나도 없고 당장 필요 없는 물건만 사오기도 했어요. 돈은 돈대로 많이 쓰고요. 한 달에 버는 수입에서 계획을 세워서 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활을 하지도 않았어요. 똑부러지게 살림을 해도 돈을 모으기가 힘든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많이 후회가 됩니다. 반찬이 상할 때까지 냉장고 정리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아무리 일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해도 살림에 너무 관심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때서부터는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했어요. 기저귀 값에 분유값만 해도 많이 들어가고 좀더 자라서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맞벌이를 하긴 하지만 계획이 없는 소비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쪼들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획이 없이 살림을 하니까 당연히 집도 없이 전세를 살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10년 정도를 전셋집을 몇번 옮겨 다니다가 아이들도 크니까 좀 넓은 전셋집으로 옮겨야 할 때가 왔어요. 모아놓은 돈은 없고 고민하다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옮기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축을 일단 먼저 한 다음에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망설임 없이 사던 물건들을 이젠 한번 더, 아니 몇 번을 생각하고 꼭 필요하면 사기 시작했어요. 쪼들리는 생활을 하니까 마음적으로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살림을 하니까 살림이 더 재미없어지고 하기도 싫어 억지로 하는 건성건성하는 살림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짠순이 엄마 소리 들어가면서요. 마음속으로는 나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외치고 절망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살림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이런 빠듯한 생활을 10년 정도 해오다가 대출이 있기는 하지만 집을 사게 되었어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달달이 갚아야 하니까 빠듯한 생활을 계속해야, 아니 더 생활비를 줄여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살아가는데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사고 싶은 냄비나 그릇도 하나씩 살 수가 있는데 더 힘이 들고 지치는 워킹맘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것들을 사는 재미가 있어야 살림에 정을 붙이는데 그럴 수도 없었어요. 일도 하면서 살림까지 하니 너무 지치는 생활을 40대 중반이 지나고 후반 48세가 됐을 무렵부터는 대출금을 어느 정도 갚고 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던 살림살이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빠듯한 생활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사고 싶어 했던 주방용품도 사고 비싸서 사먹기 망설였던 식재료들을 사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건강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나면 자꾸 만들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몸이 아프지 않고 좋아지는 느낌을 아니까 살림이 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어요. 대충 라면이나 끓여서 밥 말아 먹을까? 너무 힘든데 짜장면이나 시켜서 먹자. 반찬하기 힘들어 편하게 밀키트나 한번 사볼까? 이러면서 몸만 편하려고 중요한 건강을 생각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끼니를 때우면 몸은 조금 편할지 몰라도 인스턴트나 가공식품 사먹는 음식들은 오히려 몸속을 병들게 하는 식재료인데 말이에요. 몸이 조금 편하게 하려고 이런 음식을 먹는 건 살림이 더 하기 싫어지게 만들 뿐 현명한 식습관이 아니었어요. 좀 더 힘들더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자연 식재료를 이용해 맛있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면 건강해지는 느낌에 마음도 뿌듯해져요. 집안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꺼내도 꺼내도 끝이 없이 나오더라고요.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못 버리는 물건들, 특히 옷이나 신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옷장과 신발장이 너무 깔끔해져서 마음이 편하고 필요 없는 짐을 없애니까 밀린 숙제를 끝낸 것 같았어요. 집안의 가구들도 사용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것들은 모두 버리거나 당근을 해서 간소하게 깔끔하게 꾸미기 시작했어요. 물건이 많으면 마음도 복잡하고 산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가족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려고 여기저기 유튜브를 보면서 레시피도 찾아서 해보기도 하고 예쁜 그릇이나 냄비가 있으면 월급 탈 때마다 하나씩 장만하는 재미가 저에게는 큰 기쁨을 주었어요. 가스 불을 세게 하면 금방 바닥이 타는 낡은 오래된 냄비, 코팅이 벗겨져서 바꿀 때가 되어도 그냥 쓰고 있는 후라이팬, 깨져서 버려 짝이 맞지도 않는 국그릇과 밥그릇, 오래전에 사은품으로 받은 꽃무늬가 화려한 접시들, 가족 4명이 밥상을 차리면 수저와 젓가락이 똑같지가 않고 4개가 제 각각 다른 모양, 관리하기가 힘든 가스레인지, 시트지가 너덜너덜 떨어진 싱크대 문짝들, 칼을 아무리 잘 갈아서 칼질을 해도 손목은 왜 그렇게 아픈지, 칼이 너무 오래됐지만 버리지 못하고 계속 쓰고 있는 칼들, 주방살림이 재미가 없고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오다 보니 지금 현재의 살림에 재미를 붙여서 저의 주방은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퇴근해서 음식을 하면 예전에는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고 힘들었어요. 요즘은 짜증이 나지 않고 요리가 즐거워졌어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냄비나 후라이팬, 요리 도구들이 요리를 힘들게 하는 예전과는 정반대인 요리가 쉽고 맛있게 빠르게 잘 되게 그렇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예쁘게 완성이 되는 그릇까지 있으니까 더 행복해요. 음식을 만들어도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해서 만드니까 건강해져서 뿌듯하고 요리를 더 하고 싶게 만드는 마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이가 51세가 되어서야 진정한 살림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살림을 하는 재미는 돈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야지 느끼면서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하는 게 현명한 주구였어요. 일하면서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는 건 어쩌면 변명일지도 몰라요. 그때 좀 현명했었더라면 살림하는 재미를 진작에 알았을 것도 같아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결혼하고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 저의 생활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